지난 두 주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너무 감격이 있고 그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했던 게 사실이지만 그 피곤을 이렇게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있었는데 제가 기뻤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도 피리를 불면 제대로 불기만 하면 성도들은 춤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피리를 부를 때 아무도 춤추지 않은 게 힘든 거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춤을 추며 동참해 주시는데 목회자는 힘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도들의 열심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새벽 3시 반부터 본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다 차버렸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마지막 날인데 뭐 신종 풀르고 뭐고 뭐 그냥 뭐 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을 하고 한 주를 보류할 거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그것을 권장하고 많은 의사분들도 이거 위험하다 계속 권장을 해서 이걸 좀 기간을 한 주까지만 하고 나머지 한 주를 홀드를 해야 되겠다 보류해야 되겠다 했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믿음의 용사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나 신종플루 걸리겠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걸리겠다는데 예배드리다가 내가 신종플루에 걸리겠다는데 그건 나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차마 연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이 믿음의 이 용사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니까 부산에서 청년이 14명이 밤차를 타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광주에서도 지금 올라왔다고 합니다. 전라도 광주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뭐 엄청 많이 와 계십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오십니다. 저는 오늘 그 뉴스레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주에서 개근한 청년이 있대요. 새신자랍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 전주에서 오신 자매 지금 이 안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앞쪽에 계세요. 너무너무 귀한 자매인데 자매가 이거 끝나면 저한테 좀 오세요. 내가 오늘 차비를 좀 드릴까 해요. 네. 아니 농담이 아니고 이렇게 저한테 오세요. 박수를 한번 연주해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데 이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돈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그냥 억제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런 격려해 주고 싶고 예 사랑을 표현해 주고 싶고 또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정말 제대로 피리를 불어야 되겠다. 정말 제대로 피리를 불면 성도들은 언제든지 춤출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지난 두 주 동안 저를 흥분하게 했어요. 저도 사실은 오늘 12시 반에 눈이 떠져가지고 12시 반부터 지금까지 이 흥분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눈이 떠졌는데 내일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선언하고는 바로 그 다음에 13장으로 와가지고 그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냐? 그게 사랑이다. 그러면서 쭉 사랑에 대해서 계속 열거를 하고는 이제 결론 부분에 왔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좀 주제랑은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지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잘못 읽으면 굉장히 뜬금없습니다. 계속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온유하고 막 그러면서 사랑은 그러고 사랑은 그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면서 그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거울이라는 게 지금이야 뭐 거울이 얼마나 그게 생생합니까만 그 당시 거울이라는 것은요 구리나 청동 같은 금속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제대로 얼굴을 비추긴 하겠습니까? 그런 구리나 청동 같은 이런 금속으로 만든 희미한 거울 같은 거 그게 바로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이다.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이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뭘 강조하고 싶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지식의 불완전성을 인정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다투고 있고 왜 그렇게 편이 갈라지고 있고 왜 그렇게 교만해 있습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옛날 청동그을처럼 희미하기 짝이었고 나는 이게 옳다고 확신한 거라도 그게 100% 옳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상대방의 사랑의 마음을 열 수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여러분 누구랑 원수가 맺어지고 또 누구를 싫어하게 되고 또 누구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되는 상당히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이 지식의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저게 틀렸는데 자꾸 옳다고 우기면 마음이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지식에 대한 강한 확신, 이건 100% 진리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아무리 그것이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꾸 그런 확신이 들 때마다 청동거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100% 확실해도 내가 지금 청동거울을 보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 확실치 않은 자기 지식 때문에 혹시나 제대로 된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할까봐 바울이 본문을 가지고 권면을 하신다면 성경을 보면은 이 지식과 절제를 한 묶음으로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지식의 뭘?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보십시오. 절제에는 당연히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고리가 다 돼 있는데 지식에는 무슨 연결고리를 끼웁니까?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이것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한 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요. 그것이 영적인 신령한 지식이든지 그것이 영적인 신령한 은사든지 그것이 세상적인 지식이든지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무슨 상식이든지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하여 과신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절대로 더 씌우지 않으면 그것이 아가페 사랑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 상태 이걸 인식 못하는 상태, 내 지식에도 오류가 있다. 내가 지금까지 굳게 믿고 있던 이것도 청동거울처럼 확실치 않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세의 현상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절제하지 못하며.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말세의 현상 중 하나예요.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혼탁할수록 교회가 부패할수록 교회가 무능할수록 교회 안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걸 좀 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이 절제의 미덕이 없는 한 사랑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면 다음에 사나운 게 나와요.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사납습니까? 얼마나 사납게 편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사납게 교만합니까? 그 모든 게 어디서 기인한 거라고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어떤 자매가 불신자를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흉내를 냈습니다. 그게 좀 상처가 됐나 봐요. 그 어떤 분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게시판에 올려진 그런 지적의 글들을 정말 달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치우치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다가 혹시나 이 은사받은 그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은사를 폄하하는 결과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 게시판에 글을 심사숙고하며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언을 폄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제가 폄하하지 않습니다. 이 방언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 방언 기도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목마르게 구해야 되는 영적인 선물인데.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그 방언을 흉내내고 하는 거는 생각의 지경을 넓히자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 입장에서는 어제 제가 흉내낸 그 이상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까지 지경이 넓어지는 거, 이게 사랑으로 드시워진 은사를 가진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게시판에 글을 읽으면서 어제 많은 생각을 심각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이 지혜롭지 않은 표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겠나.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제가 지혜롭지 않은 표현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은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중심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배려에, 혹시나 우리 왕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몇 번 왕 목사님을 놀린 것 가지고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면 그게 진짜 오해입니다. 그게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게 놀릴 수 있다는 거. 이 설교를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소중한 은사, 이 소중한 은사가 남을 배려하고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이런 것으로 물꼬를 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선교의 은사를 가지고도 자꾸 지적하는 것은 선교의 은사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더욱 잘 지켜야 된다는 그걸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뭡니까? 예언하는 능력을 시시하게 여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소중한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배려라고 하는, 또 연약한 자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위험할 수 있다,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늘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고 호소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은사가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각종 은사가 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성숙해졌을 때, 교회가 성숙해지고 이런 방언의 의미, 이런 예언의 의미, 이런 각종 영적 은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 전에는 저는 이 은사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 두려워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제가 많은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 어떨 때는 과하게 책망을 하기도 하고 지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그분들께 제가 참 못할 일을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 7년 동안 교회 전체적인 공동체로 봤을 때는 이것을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했더니 교회가 비교적 그런 문제로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는 건강한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사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세 개념 중에 어느 게 더 우월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세요. 사랑이 훨씬 우월하고
그거에 비하면 믿음이 좀 열등하고 이거 아니에요.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다 너무나 너무나 놀라운 이거는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 나왔냐면 이 사랑의 열쇠가 없이는 믿음의 문을 열 수도 없고 소망의 문도 열 수도 없다는 강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순서에 보면 또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릭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강조된 것은 사랑이 강조된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한 대망을 데살로니가 이거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한 대망을 주제로 평범하게 다루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소망이라는 용어를 절정의 위치에 두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F. 브루스라는 분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아마 소망을 강조 위치인 세 용어의 마지막에 둔 것은 전체 서신의 종말론적인 사상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푸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가장 우월한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은 열등하다 또 소망도 열등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랑의 열쇠로 나머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열쇠 없이 은사를 남발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길과 고린도 교회의 길 두 갈래가 있을 때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병들고 미숙하기 짝이 없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물꼬를 건강한 예루살렘 교회의 길로 트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나 자신만 알고 이기적이고 나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내 지식만이 최고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이 생각만이 가장 좋은 거고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병든 모습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주간의 말씀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소유하려고 애쓰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소유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아가페 사랑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권면하고는 바로 그 다음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무슨 몸부림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결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아가페 사랑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에로스 사랑을 몰아내고 그 빈자리에 아가페 사랑으로 채우고 싶습니까?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왜? 원천이 따라오시면 그 별책 부록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러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목숨의 의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한 대가지불이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은 무슨 돌을 닦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무슨 내가 그 인격적으로 결단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두 주 내내 항상 결론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깨우쳐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하심이 깨우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두 주간의 특세의 결론은 십자가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 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뭐 성령을 사모하면 여러 각종 은사를 받는 것이 있지만 그건 부대적인 거예요. 그건 별책 부록 같은 거예요. 가장 소중한 성령을 사모하면 얻게 되는 거,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가 성령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발견하면 거기에 사랑을 알게 하는 열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작은 사랑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참 귀한 실천사항들이 열거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니 믿음에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수험생들이 와 있지만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이 어린애들이 얼마나 많은 그 인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작년에 대학교에 들어가고 재작년에 합격한 수많은 우리 대학생들 또 수험생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을 인내하며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럽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사랑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 너무나 놀라운 거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도 그렇게 하고 말면 우린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줍는 수고, 낙심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문자로 보내가지고 자매님 힘내세요 하는 수고,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다음 보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사랑하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은 자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특세를 마치고 막 비장하게 전부 짐 싸들고 무슨 엄청난 그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진짜 아가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할 게 뭘까요? 작은 거. 우리 두 주 동안 실천을 드렸잖아요. 일어나면 아이들을 꼭 사랑으로 껴안아주는 거.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꼭 껴안아주는 것. 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진하게 하세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한다든지. 오늘 우리가 모든 특세를 다 마치고 왜 헌금합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헌금, 작년에도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억대가 넘는 그 헌금을 왜 하며, 왜 우리가 그 헌금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헌금을 가지고 과외를 시켜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왜 해야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왜 헌금을 해가지고 다문화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돕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만 합니까? 내가 언제 뭐 필리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얼굴은 좀 닮았지만 내가 무슨 뭐 태국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도와야 합니까? 남이야 뭐 국제결혼을 하든 말든 또 국제결혼해가지고 뭐 찔찔하게 가난하든 말든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두 주간에 이 잠을 흔들어 깨우면서 여기까지 달려나온 이 모든 애씀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기대감을 가지자는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자. 여러분 자꾸 낙심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내게 실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아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제대로 아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의 정도를 알아버렸어요.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느 길로 가야지 그게 목회의 정도인가를 내가 답을 알아버렸어요. 이게 사람 죽이는 노릇이에요. 내 본능은 옆길로 좀 가고 싶어요. 내 본능은 약간 뭐 진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도 내 목회에 유익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틀고 싶어요. 막 교회 돈을 가지고 막 자기 홍보하는 데 열중인 이런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이 정도 방법은 나도 알고 있다. 이 정도 우리 교회 돈을 가지고 날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테크닉쯤은 나도 알고 있다. 기자들한테 맨날 돈 봉투 살포하고 신문에 막 맨날 광고 교회 예산으로 다 집어넣고 그 정도 테크닉은 나도 다 구사할 수 있다. 내 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왜 못합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답을 알아버린 거예요,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답을 안 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얼마나 저를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답을 안다는 게 중요해요. 이번 두 주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과 아가페 사랑의 상당 부분의 지식이 보강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 답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머릿속에 심어졌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이 시차가 잘 안 바뀐다고 너무 자기를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몸은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12시간 만에 돌아왔지만 내 생체 리듬과 시차는 미국에 맞춰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차가 너무 안 바뀔 때는 저도 제가 야속해요. 뭐 이런 놈이 다 했나 이게지. 한국에 온 지가 며칠인데 네가 정신을 못 차리냐고 막 제가 저를 막 꾸짖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혼자 있을 때를 보면은 약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전 좀 그래요. 제가 저를 막 꾸짖어요. 이찬수는 정신 차려라. 한국에 돌아온 지가 지금 며칠 된데 아직도 시차를 극복 못 해가지고 새벽에 그렇게 눈이 떠지느냐고 막 제가 저를 책망을 해요. 이게 저에게 실망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아무리 시차가 늦어져도 몸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이상은 시차 극복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극복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자꾸 학대하지 마세요. 뭘 하나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막 자꾸 자기를 괴롭히고 또 실천을 못했다 그러고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시는 건 옳은 게 아닙니다. 자기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 저를 기다려주시고 남을 배려해서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기를 기다려주셔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변하실 줄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안개 그치도 다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사랑의 원천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안에 아가페 사랑이 넘쳐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모든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두 주간에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특세의 은혜를 평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거예요. 눈물은 쏟아질 수 있고 메마를 수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고 냉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질 따라 다르고 그날 컨디션 따라 다르고 수면 시간 따라 달라요. 지난 두 주간의 모든 이 은혜의 평가를 내 감정을 의존해서 평가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깨달음이에요. 중요한 건 지식이에요. 중요한 건 올바른 영적 지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오늘은 눈물이 쏟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없다 할지라도 잠재된 그 못된 바이러스가 며칠 지나면 내 몸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침투된 사랑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러지게 하듯 꼬꾸러지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더 이상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주옥 같은 간증이 하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송은정 자매님인데 이 두 주간에 모든 사랑에 대한 특세를 마무리해주는 간증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자매님 이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모든 가정을 가진 부부라면 다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나오셔서 이제 간증해 주실 텐데 우레와 같은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십상교구 신혼다락방 송은정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의 간증이 여러 성도님들의 귀에 자랑과 교만으로 의심되지 않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별명 중 하나가 아신교였습니다. 아신교란 세상에 내가 최고이고 내가 신 자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라 여러 봉사단체와 기독교 단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거리를 두고 절대 대화를 기피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유인즉 믿음이 좋고 게다가 전도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누구도 제 앞에 와서는 무릎을 꿇고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말이라면 지지 않는 화려한 논리와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돈이라면 못하는 게 없다고 확신했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대화하면 그렇게 단단했던 믿음이 흔들렸다고 고백하는 후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악한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꾸 돈보다 믿음이 더 우선이고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다라고 저를 설득하려고 했던 선후배들이 싫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제 멋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의학상 기계시력으로는 실명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병이자 난치병인 우리나라에선 63번째로 등록되어 있는 각막 이상증, 아벨리노 2 영양증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환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라식 수술까지 한 상태라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라식 수술하면 그나마 보였던 눈도 급속도 나빠져서 실명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라식 수술을 하고 1년이 지난 2006년 그 해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악몽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해가 있는 곳에서는 눈이 부셔서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빛이 나오는 TV나 컴퓨터 등은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디자이너였고 종일 컴퓨터 작업을 해야 했던 저는 결국 직업을 포기해야 됐고 부업으로 했던 옷가게 또한 조명이 너무 밝은 곳이라 모든 일을 동시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눈의 증상과 더불어 병명을 알고 난 1년 동안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야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빨려 잊혀지고 쉽게 죽을까를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주위에 친했던 친구들과 멀어져갔고 친하다고 자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뭐 돈으로 샀던 그런 인맥들이라서 쉽게 멀어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 직장 체험차 한 달 남짓 누나 동생으로 알고 지낸 남편과 만남을 갖게 되었고 남편은 어느 날 제게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정식 교제를 물어왔습니다. 좀 우습기도 했던 상황이었지만 조건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다닐 것. 두 번째는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릴 것, 고로 돈 얘기는 하지 말 것. 정말 싫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라 하는 두 가지로 어쩜 그렇게 콕콕 집어서 얘기하는지 남편의 그래도 남편이 싫지 않았던 저는 집 앞에 있던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남편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뿌옇게 보이던 날들이 지나가고 어느 순간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눈이 확 나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게 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안과에서 검진을 받으면서 앞으로 실명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생활하는데 매우 힘이 들 정도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햇빛 때문에 눈이 시린 게 너무 싫어서 엄마에게 화를 내기 일쑤였고 성격도 매우 개팍해지고 우울증까지 너무 심해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력이 나빠져가고 죽을 것 같이 힘들던 그때 남편은 저를 데리고 처음으로 자기가 다니던 교회 청년 수련회에 초대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것이 죽을 만큼 싫어서 그냥 집이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당시 다니던 교회 부목사님께 제 눈에 대해 말씀드리고 수련회 중 기도를 부탁드렸었나 봅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있던 청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은정 자매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제 눈에 청년들은 저의 팔과 몸 등에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조금 쑥스럽고 이상하긴 했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저도 기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따뜻하고 밝은 포근한 손길이 제 머리에 얹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도 후에 여쭈어보니 뭐 아무도 제 머리 위에는 손을 댄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날부터 안 보이던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할 때 그때마다 어찌나 눈물이 나오든지 이유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만큼 믿음도 깊어져 갔습니다. 남편을 통해 교회 다니고 믿음이 생기고부터 제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와는 하루가 멀다고 말대꾸와 말싸움으로 속상하게 했고 아빠와는 대화라는 걸 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고 하나뿐인 여동생에게 험한 말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던 제가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동생과 대화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간의 관심이라는 것이 이해와 사랑이라는 것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몇 달 후부터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많이 이야기한 된 동생이 제 눈의 건강을 위해 교회에 같이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전혀 믿지 않았을 뿐더러 믿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하셨던 엄마께서도 지금은 동생이나 제가 함께하지 않아도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시며 모든 집안일을 기도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람인지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가 더불어 눈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고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제 눈에 대해서 알지 못하셔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과의 결혼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시부모님께서는 제 눈의 병을 아시지 못합니다. 제 눈의 병이 유전이라 자식에게 대물림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은 항상 제 눈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에 약속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지금까지 제 눈이 되어주었고 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남편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삽니다. 남편이 주위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안부 전화를 따라하며 끊어졌던 친인척들과 웃으면서 연락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매번 일깨워주며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올해 6월 21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 아들 한유리를 주심으로 인해 완전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한유리가 뱃속에 있을 때 직장에서 힘들게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는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는지로 시작해서 늦게 들어와서 너무 미안하다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시간이 넘게 손이며 발을 주물러주고 아이는 말씀으로 자라야 한다며 대교로 성경을 세 장씩 읽어주고에 잠이 드는 남편이었습니다. 입덧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던 3개월 동안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내려와 너무나 보고 싶어 노라며 웃음이 떠나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모른 척했지만 잠들기 전 저를 안고 말없이 기도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한유리가 태어나면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는데 힘든 육아와 산후 우울증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에 울어대며 맘고생도 많이 시켰습니다. 하루 한 끼 밥도 못 챙겨주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퇴근하면 제가 먹은 끼니 설거지며 청소에 빨래 널기까지 해주는 남편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하기만 합니다.
눈물이 많아 맨날 울면서 징징거리는 저에게 큰딸 큰딸 하면서 눈물도 닦아주고 회사 일이 너무 많아 새벽에 퇴근해서도 한유리를 안고서 아들 아빠가 사랑하고 기대해요 하며 한유리를 위해 기도해준 남편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제일 사랑스러운 두 남자로 인해서 지금 그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비록 눈이 언제 어느 순간 실명이 되어 보이지 않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의 눈을 통해 사도 바울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하셨던 것처럼 남편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점점 물들어가는 저와 저희 가정을 이루게 하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예전에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많은 이들이 게으름 때문에 저렇다 생각했었고 그들의 게으름을 저주했으며 잠깐 다닌 교회에서 11조나 헌금 얘기라도 하면 눈살 찌푸리며 신의 존재를 의심하기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자체를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삐뚤게만 살아왔던 저에게 남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 물질보다 그러니까 돈보다 더욱 소중한 게 많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돈이 최고였고 나밖에 몰랐던 하찮은 인생에서 지금의 나로 변화시켜준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족한 저를 통해 물질뿐 아니라 몸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한 나의 넘버원 남편 이태희 씨와의 만남에 대해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그 무엇보다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아들 한유리의 탄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둘을 통해 너무나도 행복해서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진 하루하루를 살게 하심도 그 행복과 더불어 이웃을 섬길 수 있게 그런 마음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심도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여러 제목으로 글을 쓸 수 있게 하신 지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전 어느 날 순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남편과 다시 부부로 연을 맺을 수 있냐고. 없다면 하나님께 졸라서라도 부부의 연을 맺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남편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두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많은 말씀의 실제적인 것을 우리 저 두 분이 또 저 남편이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또 가지실 수 있잖아요. 나는 저런 사랑을 못 받는데 우리 남편은 안 저려주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정진영, 그 영화배우 정진영 씨의 그 남편, 그 남자친구였던 거, 이제는 혼인신고까지 했으니까 남편이잖아요. 그 남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죽음을 며칠 앞두고 혼인신고하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아가페 사랑인 것처럼 뻔히 이 여자친구가 이제 이 실명할 확률이 거의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눈이 돼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이 무모한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 두 분을 단으로 좀 초청하기 원하고요. 먼저 이렇게 그 찬양으로 축복해드리고 그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게도 흘러넘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찬양하십니까?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두 분 앞으로 오세요. 우리 시간에 함께 이 가정을 축복하고요. 언제 다시 실명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그것을 극복해 주시옵소서. 단위로 올라오세요. 저를 가려도 좋으니까요. 단위로 올라오세요.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따스함으로
보듬은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여러분 사랑이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가 그 총신신대원으로 야외 예배를 갔을 때 수련회 갔을 때 이 찬양을 부르다가 많이 운 적이 있습니다. 후렴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기대가 언제 생겨난다고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때예요. 여러분 제가 이 두 분을 초청한 거 간증을 듣기 원했던 것은 알콩달콩 사는 어떤 그 부부의 그걸 보기 원한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그게 당연하고 그걸 탓할 수 없는데 오늘도 아가페 사랑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인데 처음부터 지금 실명의 위기에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수련회 데리고 갈 때는 이미 거의 실명한 상태입니다. 저는 손을 얹고 안수했을 때 주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던 그 모든 계기는 이 남편의 아가페 사랑으로 기인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게 뭐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여러분 가족들을 우선 마음에 품고 찬양하십시오. 모습은 달라도 공통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아가페 사랑은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가 지금 호주 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당신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여러분 사랑이 소망을 났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은가 하면요 그렇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데 영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혼자 예배드리는 자매님 혼자 예배드리는 형제님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도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하는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오래 눈물을 짓는 우리 많은 자매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소망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 하실 그 길을, 그 일을 기대합니다. 마음으로 성령님이 그분들 위로해 주면서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축복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는 그런 연주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도해.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송은정 자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실명의 위기가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눈이 나빠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눈이 나빠져도 상관없고 눈이 밝아져도 상관없고 이 사랑만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 오늘 이곳에 같이 나오기를 그렇게 사모했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우리 자매님, 또 우리 또 형제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 송은정 자매 가정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아가페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인 줄 하나님이 싸우니 그 가정 안에 영적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실명의 위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위로하여 주시고 안도시켜 주시고 주님 그 가정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안수합니다. 사랑하는 자매의 눈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매의 눈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을 기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시간 간절히 열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곳에 모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에 한량없는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아가페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아픔을 느끼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족이 같이 오셨으면, 또 수험생 자녀들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 포옹하세요. 기도하기에 지장받지 않을 정도로 포옹하세요. 여러분, 그 정도 사랑하라고 주신 가정이 아닙니다. 그 정도 사랑하라고 주신 가정이 아닙니다. 이 시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어머니를 용서하세요. 그도 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은 영으로 품으시면서 머리에 안수하고, 또 수험생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랐는데
오늘 주님 주시는 사랑이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이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에게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내에게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니요, 무엇보다도 저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말씀하셨는데, 사랑이신 하나님, 허다한 배우자의 허물을 덮고도 남는 사랑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적당히 사랑의 사랑이니 아가페 사랑이 구현되지 않는데, 오늘 이 새벽에 부어지는 아가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오늘 모든 가족의 찬양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든 느끼지 않든 위기입니다. 위기 정도가 아니고 타이타닉 배가 지금 기울고 있는 것 같은 기울어짐 현상이 한국 교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주님이 아가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종의 입술의 부족함 때문에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 교회의 방향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의 그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습니다. 사랑은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대가품하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선대하게 대해주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교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안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오늘 교회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되 그것이 사랑의 힘으로 물리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오니 회복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우리 외로워지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송은정 자매와 그 남편 이태희 형제를 통하여 아가페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가능하다는 걸 확정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내가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늘 깨달았으니 주님, 이 악한 의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뻔히 실명위기가 있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넌 눈이 되어주마 고백하며, 사랑 고백하며 시작한 가정이 우리 두 형제 자매의 가정이라면 오늘 이 가정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얼마나 허물 많은 인간이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까? 얼마나 약점이 많고 얼마나 말실수가 많고 얼마나 상처주기 좋은 조건을 가진 목사가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까? 성도들의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 용서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며 여기까지 온 교회에 오니 주님, 이 교회 안에 아가페 사랑이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부흥을 저희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 비결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용서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가페 사랑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회복시켜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아가페 사랑이 꽃 피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부흥의 출발이 오늘 기도하는 여기서부터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헌금합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헌금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분과 또 서로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다 앉아주시고요. 이제 41번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여러분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너무 편해가지고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좁은 길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 끝에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헌금하실 때 이 두 갈래 길을 마음에 품고 같이 헌금하시면서 하나님이 헌금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길 가기를 원하십니까? 좁은 문. 어떤 길 가기 원하세요? 좁은 길. 좁은 길.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 주신다면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이 소망이요. 나를 맞아주신 주님, 이 소망 가지고 달려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을 얻어 달려갑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 구주시라. 구주시라.
인생을 결산하면서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여전히 바라고 있고 여전히 상대방이 해주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모십니다. 십자가가 사랑을 깨우쳐주는 도구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십자가가 내 마음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러나 입술을 움직여서 소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실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손해보지 않고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저 사람이 변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가페인 줄 에로스인 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송원정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결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방금 그 남편의 사랑이 내가 내 배우자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령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묵상하시면서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면서 십자가를 바라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고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목사가 성도를 용서하고 성도가 목사를 용서하고 장로가 목사를 용서하고 목사가 장로를 용서하고 순장이 순원을 용서하고 순원이 순장을 용서하고 시부모님이 며느리를 용서하고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용서하고 친정부모와 딸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수험생들 사이에 날카로운 신경 예민해진 것 때문에 부모에게 함부로 쏟아부었던 그 못된 말들을 부모가 용서하고 부모가 또 자녀들을 용서하고 주님 이 용서가 강물처럼 일어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않고는 아가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용서의 그 자리에 아가페 사랑이 스며들고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 그 놀라운 스며듦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두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분석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아무런 소용없는 짓을 저희들이 두 주간 했다고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수고가 소용없는 짓이 되지 않도록 사랑은 행함이라는 사실을 사랑은 용서라는 사실을 사랑은 긍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것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변하면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변하면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가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부가 배우자가 같이 오셨고 가족이 같이 오셨으면 상대방 눈에 눈물을 닦아주세요.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닦아주세요.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제의 시간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바로 이 시간이 찬양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마른 뼈가 살아나네.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무기를 캐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에게 사는 신 중에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 힘있게 선포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며 예배가 회복되네.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네. 할 일 많은 세상 추수할 때가 이르러 눈을 들어 밭을 보세요. 들판은 이었었네. 할 일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추수할 일꾼데요. 추수할 일꾼 주 말씀을 선포하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주님 구름 타시고 낙팔 불 때에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시네.
제가 이 특세를 진행하면서 늘 느끼는 그 딜레마가 뭐냐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24분에 6시 24분 우리 4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하신지 모르겠어요.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마지막 찬양을 늘 이렇게 고심을 하는데 저는 근데요 저 우리 자매님의 간증 듣고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임신했을 때 성경을 그렇게 계속 읽어줬다는데 전 한 번도 읽어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제 청소년 사역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 우리 집사람이 임신한 상태였는데 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으라 그랬습니다. 아 이건 목사 사모가 어떻게 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느냐고. 참는 것도 그 인내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참으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런 간증을 들으면서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나는 이게 뭐야? 난 저런 사람도 못 봤는데 그러면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이제 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그 부부간에 그 사랑이 회복되고 있음을 여기저기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매 특세 때마다 불러야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세 때 하나님 이 찬양을 우리에게 터트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 들어라, 머리 들어라. 우리 찬양 부르고 두 주간의 모든 기도회를 다 마치겠습니다. 문 들어라, 머리 들어라. 문 들어라, 머리 들어라. 흘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어가신다 문 들어라 머리 들어라 문 들어라 머리 들어라 같이 문 들어라 흘릴지어다 흘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네 들어가시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보다 전쟁에 능하신 주 다 찬양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 들어라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죠 영광의 왕 되신다 강하고 능하신 주 기적의 능하신 주시라 하신 주 다 찬양 찬양 교수님을 찬양합니다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 다 찬양 다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께 자발적으로 다 손드는 걸 보니까요 몇 년 전에 저희들이 특세의 은혜가 피크에 올라갔을 때가 생각이 나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정상적인 지성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왕께 만세 하고는 만세를 외쳐드리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카메라에 잡힐 텐데 네? 모든 체면을 다 집어던지고 여러분 나를 해방시켜 주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 앞에 진짜 만세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문 들어라 머리 들어라
문들어 거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지어다 영원한 분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 다 기적에 능하신 기적에 능하신 주시라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바라보는 두려울 것밖에 없습니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주님 바라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